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8575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10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부분들을 보면 뭐 자노비아부터 프리베나, 케이캡, 아토젯, 글리아티린, 프롤리아, 딜라트렌 등 다양한 이제 제품을 고르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제품을 라인업으로 해서 매년 이런 안정적인 매출의 성장성과 영업이익의 성장과 순이익의 성장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의 실적을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약한30% 정도 증가가 됐고요.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약한두 배는 좀안 되지만 두 배에 가까운 그런 이제 성장세를 보였고,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약두 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에 있어서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됐었는데요. 작년 한 해에는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그런 이제 부분들도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레벨업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하나의 가능성이 주가를 좀 끌어올린 부분들도 있겠지만, 매년 견조하고 안정적인 실적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뭐 바이오 기업 하고 다르게, 실적 없는 이런 바이오 기업하고 다르게 실적이 동반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대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번에 이 종근당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파벨탄인데요. 제품명이 나파벨탄이고 이 성분은 나파모스타트가 되겠습니다. 나파모스타트가 되겠고, 이 나파모스타트는 원래 이제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는, 췌장염이죠?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는 이제 치료제가 되겠는데, 이 약물을 좀 재창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지금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 중에 있고, 임상 2상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임상 2상까지 완료가 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 신청과 함께 임상 3상 신청을 동시에 진행을 했죠. 근데 좀 아쉽게도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치료 효과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임상 3상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를 확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유효성을 입증을 해서 정식적인 허가 절차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더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뭔가 이제 완료해서 뭔가 결과나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려면 최소 못해도 올해 연말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시간적인 소요가 앞으로 좀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종근당이 조금 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뭔가 제2호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좀 내비쳤지만, 요게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을 실패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더 소요가 될수 있다. 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의 기술적인 흐름은 지난해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가,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다음날 이제 실패,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 상승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반납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전 저점을 훼손하면서 추가적인 조정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졌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실망감이 추가적으로 또 이어졌었고,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저점이 훼손이 되면서 투매성 물량이나 손절성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출회된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추세선 안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적 반등 자리를 이 추세 때 하단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 상단을 기술적으로 좀 저항대의 역할로서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현재로서는 반등의 영역이 가능한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니겠느냐,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전에 14만원대 밑에서 135,000원대 뭐 이런 자리, 13만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이자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설마 여기까지 올까 했는데 이 근처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주가의 하락폭이 깊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깊어지는 만큼 또 저점 영역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상승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하락했던 부분들을 또 만회해가는 그런 이제 또 하나의 기회의 요인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임상 3상, 코로나19 임상 3상 신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승인 결과나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3월 8일날 이때 신청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3상 승인이 계획대로 좀 통과가 된다면 주가를 또 단기적으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뭐 반등이 됐던 이런 흐름들의 반등의 이제 가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종근당이 자체적으로 또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신약 CKD516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장암 관련해서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 중인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CKD에서 뭔가 이런 이제 702도 있겠고, 이런 이제 신약 있죠, 고형암, 이런 이제 신약 관련해서 임상이 좀 진행 중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뭔가 이런 모멘텀이 좀 동반이 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또 상승으로 한번 정도 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 뭐 이런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성과나 결과가 언제 나올지 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의 그냥 가능성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한 4월 초 정도면은 아마 이제 이 회사가 좀 신청해 놨었던 임상 3상 초중순 정도가 되면은 3상에 대한 이런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됐을 때 주가를 좀 더 강하게 반등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14만원대에서 13만원대 중반 정도면 거의 바닥권의 영역으로, 기술적으로 좀 저점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국면에서 좀 돌아 나간다고 했을 때 최대 16만원대 초반대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등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종근당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딱히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뭔가 잡아가거나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 하단 영역이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도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 보면 다 이 추세선 하단 영역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반등의 영역에 좀 가깝지 않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뭔가 이 종목을 매도하고 손절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출현됐을 때 이 추세선 상단에서 좀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기왕이면 오늘 상승이 조금 더 더해져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방향성 또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좀 더 탄력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종근당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